최재형 감사원장, 요즘 핫 이슈가 됐었죠. 문재인 정부의 1호 감사원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갖고 많은 여러분들이 놀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에 집권 초기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냐, 탈핵단체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자력 전책은 탈핵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원전 마피아들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월성 1호기를 반대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친원전론자예요, 그렇죠? 친원전론자인데 이 원전을 찬양하는 기사를 가장 많이 쓰는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늘 최재형 감사원장의 얘기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와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내, 즉 최재형 감사원장의 와이프 집안이 딸이 셋입니다. 근데 첫째랑 결혼을 해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인이,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생, 여동생의 남편이 한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와이프의 여동생의 남편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것은 원전론자죠. 거기에다가 왜 계속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받아 써주냐 봤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의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에요. 잘 엮여져 있죠, 그렇죠? 막내, 그러니까 와이프의 세 번째 동생, 여동생의 남편은 조선일보의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 그 다음에 와이프의 바로 여동생 둘째 남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정영이라는 사람은 감사원장이었지만 친원전론자였고, 이거를 누가 밝혀내냐. 양이원영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님이 탈원전을, 그린 뉴딜 시대의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따갑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님, 양이원영 의원님을 연결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로 예, 예. 예, 원전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누구보다도 원전은 폐쇄돼야 된다라고 우리 주장했었던 우리 양이원영 우리 의원님께서, 예, 이 내용을, 예,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갖고. 예. 네. 그 월성원전 1호기가 지금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에 네네. 우리나라의 캐나다형 원전 중수로 원전이라 그래요. 네. 그 냉각재로 그냥 보통 가벼운 물이 아니라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그 중수라는 무거운 물을 쓰거든요. 네네. 그런 물을 쓰는 중수로 원전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전이, 네, 월성 원전 1호기인데, 얘가 2012년에 수명이 다 했는데, 네, 다한 원전은 수명을 연장을 하려고, 네네, 안전 검사를 받아서 2015년에 수명 연장을 하게 돼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위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 안전성 심사를 받기 전에 뭐 돈부터 먼저 집어넣고든지. 네네. 아니 1983년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그때 컴퓨터와 지금이 차원이 다를 텐데 그냥 원자로 압력관 하나만 교체해놓고 새 원전인 것처럼 해서 안전성 평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좀 위법한 요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도 문제가 있어서 2017년에 결국 그 행정소송 과정에서 수명 연장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원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 이런 위험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전이니까 네. 폐쇄를 하겠다라고 네, 네. 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중에 하나로 네. 신규 원전을 취소하고 그 오래된 노후한 위험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지지도가 높은 공약이었어요. 네, 네. 이걸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폐쇄 결정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야당 측에서 뭐 무리한 결정이다. 그리고 경제성 있는 원전인데 왜 그걸 폐쇄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는 배임 혐의다. 네네. 이러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르게 된 거고요. 네. 근데 감사원에서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걸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폐쇄한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평가 줄 거라고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감사 과정에 감사에 불려간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원에서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몰아가는 형식으로 감사를 하더라. 그게 보합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방어 어떻게 보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을 때도 방어권이 기본 보장이 되는데 네네. 감사원에 감사로 불러갈 때 굉장히 좀 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나온 거를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네네. 근데 급기야는 지금 여기에 불려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도 네. 여기에 불려가서 그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신 거죠 한겨레 신문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원장께서 그 월성원전 2호기 폐쇄가 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몇 가지가 네. 지금 옮겨진 거예요. 네, 네. 하나가 뭐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다 하냐. 그리고 예, 지지율 뭐 그 정도 받은 거 가지고 뭐 지지율 40% 받아놓고 마치 국민들의 그러니까 사실 예. 이건 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감사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단이 행정부가 네. 제대로 업무를 잘 추진하는지 공평하게 네. 그거를 감사하는 역할인데 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이고 네. 이게 이제 그린 뉴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네. 그 에너지 전환 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과 원전 노후화된 거 네. 오래되고 위험한 거는 그러니까 폐쇄하는 게 하나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런 정책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그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져 오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감사원장께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진짜 그런 발언 한 게 맞을까? 네네. 예. 예. 그래서 그 의혹 이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 해명을 하셔라. 네. 라고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아직 감사원장 공식적으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하진 않으시고, 네. 감사원 내에서는 뭐 맥락이 좀 다르지만 그 발언을 부정하지는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나온 것 중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장님의 동서 직원들이죠.
한 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 한 분이? 한 분은 예. 예. 또 한 분은 그 지금 조선일보 네, 네. 탈원전이나 이런 전환정책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홍보들을 해주는 신문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단순히 네.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제가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 할 때 바로잡기 보도자를 여러 번 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월성 1호기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경제성 조작을 해서 폐쇄한 거다 계속 그렇게 기사를 싣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예, 또 동서지간 중에 한 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창균 이게, 조선일보 논설주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 의심받는 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그러면 사실 감사원법에는 대척사유지 있어요. 네, 네. 친인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거나 아니면 네, 네. 친인척이 아니라도 본인이 어떤 관련이 돼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감사에 이제 대척 그러니까 회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의혹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도 이제 그런 의심을 사지 않게 네. 오히려 감사원장님께서 더 공평하고 더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그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얘기를 전해 들으니 네.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과연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감사원이 네네.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예 그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직접 감사원장님께서 뭐 내일 법사위에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 그 입장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결국은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 정치적인 바람보다는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예. 게 중요한데 예. 이런 친원전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을 백인규 전 장관의 발언에 의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네.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감사원장이나 월성 시민단체 성명서는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저희 보고 예, 예. 그 시민단체들이 어제 성명서를 냈는데 네. 저는 뭐 기자회견 할 때 감사원장이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왜냐면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네, 네.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입장을 밝혔는데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라 감사원장은 이 정도로 엄청 세게 성명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탄핵 네. 뭐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죠. 감사원장은. 근데 저는 네. 그 정도일까 싶기도 해요. 저 한편으로 판사셨거든요. 네네네. 예. 판사라고 하시면 어쨌든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역할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한쪽으로 개인의 아무리 생각이 편향되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네. 그건 현명한 태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그러시게 하겠냐라고 네. 저는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감사원장께서 직접 그런 의혹을 좀 해명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 예비 후보자일 때도 의원님이 예, 예. 국회에 들어간다는 소리에 친원전론자들이 굉장히 벌벌 떤다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예, 예, 결국은 예.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자마자 이런 예. 원전론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장이랑 처음에 부딪히는 일이 예, 네.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이런 노후 원전 같은 것들이 사실 뭐 에너지보다는 더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이 이런 네. 원전 마피아들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사람들과 잘 감시해 주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저기 그 네. 얘기를 좀만 더 드리면 네, 월성 원전은 네. 월성 원전은 삼중 수소란 방수성 물질이 그러니까 보통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비중수형 원자로보다 100배가 많이 나오고요. 어휴.
우리나라 가압경수로형 보통 다, 그러니까 이 얼성운전 말고 나머지 다 가압경수로인데 그 운전보다 10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도자를 또 하나 냈는데 뭐냐면 거기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그러니까 방사성물질이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를 이제 방사선을 쐬면 피폭당한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양도 많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그 방사성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서 체내 피폭되는 게 경수로 쪽 노동자들의 거의 500배가 넘어요. 이야. 아, 심각한 거네. 이 월성원전은 사실 인구가 별로 없는 그런 데에, 그러니까 캐나다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넓은 땅에. 네네. 그런 데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도시 인근에다가 이런 원전이 4개씩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근데 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월성원전 지금 세계 남은 세계 다 합쳐봤자 2.1기가와트, 2.1기가와트는 이제 발전 설비 용량에 대한 단위인데, 그 세계 남은 거 다 해봤자 2.1기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태양광이 3.1기가와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월성 1호기 하나 해봤자 0.6기가와트밖에 안 되고, 얼마 전기도 생산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신기방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용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가동하면서 연간 적자만 1,000억 원대가 났어요. 그래서 이 경제성을 도자치님 아니 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 경제성은 그냥 온갖 가정 속에서 나오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한 8년 동안 가동을 해올 때 연간 1,0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원전을 누가 계속 가동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노동자들 그렇게 오염되죠. 그 지역 주민들도 몸 안에서 방사성물질 나오죠. 그런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라고 하는 야당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렇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국민과 그 주민들과 아니면 나라 전체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의원님 저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보다가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한번 모셔서 얘기 듣고 싶다. 네네, 저희 그래프랑 다 있으니까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의원님 그러면 조만간 저희가 한번 모셔갖고 이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는데 이 원전 문제나 이런 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잘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기회 꼭 좀 주십시오. 네.